여기 보이는 호피석도 백 호피석입니다. 최근에 공사장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앞에서 보면 무릉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물고임이 좋습니다. 주변에는 호수경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호수 중심으로 이렇게 산에 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밑바탕이 또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갈까 한번 볼까요? 여기서 41 정도 나가네. 40, 한 45네. 45, 45, 45. 높이는 글쎄요, 27, 24. 이렇게 보이는 호피석입니다. 색이 아주 좋습니다. 검정색과 흰색이 잘 어우러져 있는 백호피석입니다. 또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설산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절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색 대비가 좋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먼 산에 눈이 온 것처럼 참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감상하시고요. 이렇게 여기는 앞쪽입니다. 여기 저쪽에서 보면 또 동물 머리 모양으로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호수 위에 큰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눈 내린 것처럼 이런 모습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건육질처럼 이렇게 변화도 이렇게 먹어 있고요. 그래서 더욱 좋아 보이네요. 여기 보면 뱀도 있죠, 이런데. 네? 이런데 뱀도 있고. 흰색과 검은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호피색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위에서도 감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무령으로 이렇게 보자면 여기에 포인트 눈이 되겠네요. 호랑이 같은 눈 노랗게 생겼죠. 참 특이합니다. 제가 뭐 물감으로 칠한 것도 아니에요. 잔잔하게 이렇게 보면 흰색에 황색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황색도 섞여 있고 수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수마도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설산경으로 보려면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호수경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